건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6편에서 78편입니다. 76편 1절 11절 말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76편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연이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를 물리치고 승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시인은 승리의 소식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알려지기를 바라며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다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성전에 나가 기도하자고 노래합니다. 감사는 나누고 공유할 때 커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77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우리 인생은 기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억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77편의 기자는 기억을 강조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올바른 기억대로 이끌어 가기를 강구합니다. 기자는 자신이 행한 잘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뇌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의사들이 병을 치료할 때 가족의 병력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런 병력이 대를 이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대를 이어 어떻게 지켜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식의 세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잘못을 자식 세대에 바로잡는다면 후대는 그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78편에서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역사를 기록하고 후손들이 기억하게 만듭니다. 죄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할 때 반복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를 잊고 배반하는 절망의 과정 속에서도 또다시 후손의 세대가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